오늘은 저희 레이드 액션이 왜 이따위로 귀여운 척을 하고 있냐. 여러분 이 모자를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 띠에 맞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대답을 안 했는데 띠에 하면 ASMR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게임 랜덤 ASMR.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걸로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뽑힌 그 무언가로 ASMR을 해야 됩니다. 뭐가 뽑힐지 모르니까 랜덤 ASMR인 거예요. 이제 뽑기를 해서 뭐가 걸리든 간에 무조건 맛있고 좋은 소리를 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뽑기는 서로가 뽑아줘야 된다는 점.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그럼 가볼까요? 자, 랜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아 근데 누가 먼저 하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뽑아주시죠. 아 좋습니다. 꾸미가 어디 있을까? 자 뽑았습니다. 아 음식을 올려드릴게요. 자 음식 퀴즈 첫 번째 ASMR 바로 이겁니다. 자 바나나 껍질에 되게 영양소가 많아요. 임슬기의 바나나 껍질. 소리가 별론데요? 더 맛있게 먹어주세요. 어 소리 좋다 소리 좋다. 와 와. 아 고생하셨습니다. 소리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이번에는 윤선영 씨 차례입니다. 제가 한번 뽑아드릴게요. 아 왜? 왜? 눈 감으시고. 자 올릴게요. 이야. 안 불러. 야 맛있겠다. 윤선영 씨가 드실 음식은 이겁니다. 야. 아! 나 이 정도 괜찮아. 난 진짜 거의 뭐 마늘 뭐 이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로 도대체 누가 ASMR을 할까? 윤선영의 고무장갑.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았어. 마미 손맛. 아. 이제는 내 친구가 남았어요. 아, 제일 중앙에 있는. 나는 제가 주작이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고. Open your eyes. 아! 아, 이거 진짜 싫어. 띠에 띠에 이런 거 안 먹어. 임슬기의 쭈꾸미, 아 생쭈꾸미, 날쭈꾸미. 와, 얘 진짜 생쭈꾸미야 이거. 씹어주세요, 씹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쭈꾸미가 고생했네. 네 이제 임선영 씨 이거 너무 비린내가 나요. 여기까지 나와. 한번 해볼까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걸로 이거 걸렸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이야. 아, 임선영 씨가 저 번째로 드실 음식은 이겁니다. 이야. 아! 날개알 껍질. 선영님 날개알 껍질. 소리는 좋을 것 같아요. 이빨 끝. 잘게 잘라서. 이빨 다치지 않게 조심히 드세요. 뭘 라면 뿌리는 줄 알았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이거는 내 안에 떨린다.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갑시다. 아,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슬기 씨 거인 거죠? 이거는 카메라맨으로 보여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 임슬기 씨 마지막 ASMR. 자, 눈을 떠주세요. 야, 선생님! 야, 음식 아닌 것 같다. 좋아하는 거 봐. 맛있겠다. 임슬기의 마지막 수세미. 와, 버거처럼, 샌드위치처럼. 아, 뭐 맛있는 거야? 소리가 굉장히 궁금해. 오, 늘어나, 늘어나. 이 모짜렐라 철수쌤인가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뭐? 야, 수염 났어. 이거 착색돼가지고. 색깔 다 늘었어. 아, 난 마늘 먹고 사람 될 건데 얘는 이거 하고 남자가 됐네. 저는 뭔지 아니까. 아, 그래도 눈은 감으셔야죠. 아, 굳이? 아이, 그래도 모르는 절차는 진짜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임선영 씨가 먹을 음식은 이겁니다. 마늘이잖아. 이렇게 걸릴 줄이야. 마늘 먹고 사람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영이가 마지막으로 먹을 안간 마늘 ASMR. 왜 안 됐어? 빨리 먹어. 근데 이거 꼭 입으로 낼 필요 없잖아. 그냥 우리 좋은 소리를 내기로 한 거잖아. 어. 충분히 좋은데? 뭐 소리 좋아. 왜 껍질만 드세요 이거? 말을 먹어야지. 와, 소리 진짜. 아, 와, 진짜 매워. 와, 소리는 진짜 좋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 흘리네. 왜 울어? 왜 울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이 인간 뜻으로 나가세요, 공이. 눈물 흘리지 마. 야, 이 정도면 사람 됐어. 아, 와, 왜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람이 됐습니다. 아, 울지 마. 쌤쌤씨. 지금까지 레이디 액션의 너무 낙제됐어.